Hey, I got a confession. 지금부터 그럼 저희 수업증입니다 2 라이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제이유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업증입니다 1에서 남준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렇게 또 수업증입니다 2 배우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배우님들 먼저 각자 인사 좀 간단하게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중입니다 시즌2에서 민우 역할을 맡은 우효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중입니다 시즌2 마리오 역할 맡은 이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 역할 맡은 제이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 역할의 김용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 역할의 정우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영 역할의 안정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캐스팅 뒷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는지, 뭐 혹시 추천 받으셨는지, 아니면 오디션을 보셨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이미님께서 시작을 끊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 통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건데요. 나중에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는 다른 멤버가 보기로 했다가 감독님이 저를 이 친구 오디션 볼 수 있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감독님하고 미팅이 있다라고 저도 회사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디션이었던 거죠. 감독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오디션이었다 하셔서 엥?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또 감독님께서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배우분들 오디션 하는 것도 많이 봤었는데, 전 아직 기억에 남는 게 마루 역할의 광희 씨 오디션 볼 때 그때 되게 재밌게 막 잘 해주셨어가지고 그때 또 재밌게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이민님하고 영성님은 약간 예상 외로 캐스팅이 되셨던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연기를 할 줄 꿈에도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이게 첫 작품이죠?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현 역할이랑 찰떡궁합이었다고 다들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고 싶어서 하셨던 분은 또 있으세요? 약간 캐스팅 뭐 이런 거를 보시고 아, 나 이게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셨던 분도 계신가요? 저희 모두 다 오디션을 네. 통해서 네. 캐스팅이 됐었던 거. 네. 네. 저도 같은 비슷한 걸로 미팅, 감독님 미팅 통해서 했는데, 저는 제가 민우 역할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민우 역할을 하시고 싶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인이랑 잘 맞으셨어요? 연기하시면서. 네. 민우라는 캐릭터랑은 그냥 평소 제 모습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어서. 네. 본인의 성향이 어때요? 제 성향이 좀 많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조용하고 민우처럼 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좀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우 역할을 욕심이 다른 역할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 제가 감독님처럼 민호하고 싶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슬픈 비하가 하나 있는데, 저도 오디션을. 네, 본인이 맡았던 역 외에 혹시 그 다른 역할이 사실 저는 제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100% 만족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맞긴 해요. 정말 제가 다른 걸 했더라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 나는 마루가 딱이다.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모든 감독님들, 모든 배우님들이 다
너무 좋아해 맡겼어요 다 애드립 같은 거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 더 하라고 그래서 저는 마루 100% 마루입니다 100% 마루 탐났던 역할은 없으셨죠?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혹시 시우 역할이 물론 저와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지만 시우 역할 그런 악역도 뭔가 한번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본을 읽으면서 이 캐릭터 되게 정말 그냥 캐릭터적으로 되게 매력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제 대사도 많이 읽었지만 시우 대사도 조금 한번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고 그랬던 네,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혹시 본인이 혼자 약간 심쿵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대장면은 아니지만 마루의 평소에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루의 그 박력 뽑고 씬이 받고 마루야 말하지 마 침대에서 이거를 이런 이어서 장난 같아? 그거 되게 많았었어요 진짜 댓글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신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죠. 기억에 좀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주혁과 성민 커플의 헤드신. 잊을 수가 없는.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 장면입니다. 촬영 전에는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이 장면이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현장에서 막상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 약간 어려워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신들이 연습을 얼마나 한 거죠? 혹시 그 씬은 연습을 많이 하신 거 아니 전체적으로 연습? 아 일단 합을 많이 맞추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 전체적으로 합을 맞췄지만 그 씬을 위한 연습을 따로 진행을 안 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마음을 기대고 대화로 약간 아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볼까라는 어떤 많은 대화가 오갔고 예, 저희들끼리만의 어떤 흔들리지 마 기준점을 정해서 예, 감독님의 예, 진두지휘하에 잘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얼굴이 상당히 빨개지죠 울어요? 갑자기 땀이 이렇게 나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던 씬이어서 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신발장에 부딪히는 거는 NG였어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어요? 아 그거는 저희 촬영장에 가서 신발장에 있길래 제가 한번 밀어봤는데 괜찮... 현장에서 맞춘 합? 예 현장에서 맞춘 합 거기서 어떻게 해볼까? 원래는 신발장을 이렇게 내 네, 할까? 아니면 밀어볼까? 그래서 오버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다가 그러다가 밀치는 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리고 홍민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터뷰 중에 다른 그 수업 중입니다 2의 다른 커플들은 좀 논란이 될 만한 그 속놀이다 속놀 장난이었다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터뷰를 보고 우리도 가능해요 했지만 그걸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충분히 어른들이다 우리도 이제 충분히 멋있다 어른이지 근데 보자마자 귀여웠구나 되게 사랑스러웠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 커플 저도 약간 같은 입장인 게 처음에 딱 듣고 에? 싶었는데 딱 막상 방송을 보니까 와 내가 조교였어도 난 똑같이 얘기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배우님들께서 다 납득이 가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했을 땐 그 씬을 못 봤었구나. 못 봤죠. 그래서 몰랐죠. 내가 포스터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죠.
난 이미 다 했는데. 네. 다 했는데. 왔는데. 이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너 너무 귀여워. 나 좀 센트 봐. 알겠어.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다? 성민이요. 저도 성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 일단 도망간다라는 행동 자체가 아, 이제 알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성민으로서 내가 해명을 하자면 회피하고 싶은 잠깐은 지금 당장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정민이 형 오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말 실수를 그렇게 했다고? 네가 제일 좋아. 알지? 매일 이렇게 플러팅하는 마루 같은 스타일은 어떤가요? 아 사실 좀 피곤하죠. 이제 되게 나로 하여금 되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은. 어땠어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아 자기도 맞다. 하는 걸 아, 성향이다. 근데 이제 기만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시우라는 어떤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기만 입장에서도 편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 연락을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차가운지. 편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그런 거 좀 풀어줘. 편의 입장. 편의 입장은 어 편의 입장도 다르. 이제 여긴가요? 제가 그때 막 도망갔을 때 어땠어요? 편의. 아, 그 이게 딱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떠난 사람을 찾으려고 아, 공부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그 사람 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람만 찾으려고 다니다가 결국 찾아내고. 아, 그게 대단하다. 이 엄청 어두운 표정으로 뭐라 하고 맞아. 짜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직진하는 대단한 사람. 아 본인이 자화자찬. 아, 어쨌든 현이는 대단한 사람이다. 현이는 김한은 다음 질문. 네. 끈기와 집념의 직진 남자. 오, 완전. 수업 중입니다. 투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습했던 씬이 따로 있으실까요? 뭔가 딱 한 씬을 연습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씬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평소에도 약간 평소에 좀 뚝딱거리거든요. 아. 평소에도 약간 감정이 잘 안 드러나고 누가 선물을 해줘서 진짜 고마운데 고맙다고 해도 약간 영혼 없어 보인다고 아.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연기를 할 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슬픈 연기나 애정씬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연습하지 않았나. 그러면 방송을 보셨을 때는 나름 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났던 것 같나요? 조금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회되는 부분들은? 네. 마루님 혹시 네. 뭐 그 이제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연습했던 씬이 기억나는 씬이 있을까요? 카페 씬이 좀 기억이 나요. 카페에서 엄청 길게 주문하는 장면이 딸기 다이스를 컵 아래 깔고 녹차 파우더 추가, 녹차 쉐이크에 자바지근 추가해서 간 다음 카라멜 시럽 컵에 수혈해서 두 바퀴 돌려주시고 위로 오트밀크로 바꿔주시고 딸기 시럽은 컵 벽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 번 돌려서 보내주시고 거기다 샷 두 개 추가하고 휘핑은 에스프레소 휘핑으로 바꾼 다음에 위에다 스프링클이랑 시나몬 가루 좀 뿌려주시고 얼음을 적게 하다 많이? 어떻게 해야 이 알바생을 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말해도 되겠다. 그냥 내가 말해도 기분이 나쁘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되는 그 발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스프링클 뭐 몇 바퀴 이런 게 막 자꾸 안 떠올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숙지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해. 진짜 대단했어. 그리고 연습 진짜 많아. 촬영 전에 이렇게 리딩 한 적 있었는데 친구 역할 셋이서. 근데 그때도 거의 다 외운 상태였어요. 이 긴 대사. 그거를. 그래서 진짜. 좀 깜짝 놀랐었어. 원래 노력파신가요? 네. 노력. 아유 쑥스러워.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그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좀 재미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우리 10화. 아, 캠핑장? 원래 캠핑장. 눈이 안 오는 거였는데. 아, 맞아요. 눈이 안 오는 거였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며. 내가 언제? 옛날에. 누나서 지금 대본이 수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땠었어요? 저희 배우들은 항상 이런 것에 대비하며 연습을 하고 프랙티스를 항상 철저하게 하는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아요. 네,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맞죠? 그런데 또 고기 굽는데 눈이 또 내려오는 그제서야 눈 온다. 온다. 진짜 내리는구나. 작품 끝나고 인기를 좀 실감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라면 드시는데 그렇게 웅성웅성. 아마 그분들 지금 계실 수도 있어요. 아, 혹시 계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수동에 있는 뭐 라면집에서. 네. 그 지금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그 마지막에 귓속말. 너무 충격적인데? 와. 이게 저희가 이 질문을 사실 라이브뿐만 아니라 그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받았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뱉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수위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비밀에 붙이기로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시면 질문 더 달리겠는데 이제 더 오고 알려줘서 제발 알려주세요. 끝났다. 댓글에 우리 10부 넘어서 다 본 건데라고 하시네. 저 김한 옥상신 안 무서웠나? 뭐라고 하죠?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었고.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 할 때는 또 밑에 매트도 깔고 뭐 넘어진 것도 다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촬영할 때 무서웠었던 거는 사실 천우 형 그 시우 역할 그 형의 눈빛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눈빛이 진짜 갑자기 보니까 진짜 와 자유라지. 네, 좀 섬뜩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안전하게 잘 촬영했었습니다. 제이미님과 정규님 OST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녹음 참여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걱정을 해갖고 막 한 녹음 한 6주일 전인가 막 혼자 막 긴장하고 막 좀 목도 좀 관리하고 이러고서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했는데 다행히 되게 디렉팅도 잘 주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저 이름으로 또 응원이 또 Be My Love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 안정균 씨. 아 저는 조금 급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준비가 조금 덜 돼 있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그룹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래퍼인데 이제 노래를 하게 돼서 조금 저도 약간 긴장하고 좀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신지 뭐, MR 틀어드려요? 어떻게 그냥 무반주로 할까요? 무반주로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내 음원이니까 이제. 내 음원이니까 사실 많이 지쳤던 내게 말 없이 다가와서 날 안아줬던 너, 날 감싸줬던 너. 야! 바로 소리 너무. 와, 이쪽 귀가 녹아내려고 그런 거 같아. 없어졌나요? 40초. 와, 짱이다. 이현 씨, 김한 씨 들 때 무거웠냐고 질문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하나씩.
예, 조금 예, 제가 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생각보다 좀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약간 상황상 제가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형이 약간 제가 살짝 이렇게 해줬어요. 아, 다리를 살짝 열어줘요. 예, 원래는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형이 살짝 올라타주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합. 합.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가 아마 다이어트가 제일 많이 됐을 때여서 저는 사실 속으로 아, 이 정도면은 민욱이가 괜찮겠지 했는데 또 좀 다이어트를 제가 좀 더 했어야 됐습니다. 아니, 근육이 많으셨잖아요. 그치, 그치. 아니, 근육이 많았죠. 근육량이 많았죠. 아니 아니. MBTI. 아. MBTI 관심 많이 없으시죠? 아니요, 관심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의외로 INFP입니다. 그 혈액형은 B형이고요. 정갈자리입니다. 근데 I가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P는 100입니다. 저는 계획 같은 거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진짜 많은데. 네, 그냥 맛집 같은 거 갔을 때 줄이 많다? 그럼 옆집 가면 되지. 옆집도 맛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스타일. 자, 민욱 씨는요? 저는 INTP. 입니다. 저는 MBTI 검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10번은 해본 것 같아요. 오. 좀 다르게 해봐야지 하고 해도 한 번도 빠짐없이 INTP가 나오더라고요. INTP 그렇습니다. ISTP고요. T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ISTP. 너 T야? T야? 나만 T 아니야. 하여튼 그러고 혈액형은 O형. O형. 네. 너 O야? 그래! 저는 INFJ이고요. 그리고 O형입니다. 그리고 2월이면 물고기 있잖아요. 저거까지만. 제거 어, 물고기, 물고기 맞아요. 맞아. 맞아. 제가 1월 말인데.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동시에. 아, 네. 저는 ENFP고요. 누가 봐도 ENFP죠? 유일한 유일한 배우분들 중에 유일하게 유일한. 제가 혼자 이에 회식 자리에서 딱 만났는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다 I 저만 이네요? 약간 이런 그때 또 딱 첫 만남 자리에서 첫 만남이었는데 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돌아갔어요. 진짜 거짓말 고기를 먹는다 두 시간 동안 고기만 먹어 이슬이 나만 하루 종일 계속 떠들다가 내가 잠깐 감독님을 얘기하고 있으면 다시 다 그랬던 저희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아, 네. 아, ENFP고요. B형입니다. 오, B형, B형 좋죠. 분명한 차이가 나네요, I랑 B가. 우리 BL님께서 광희님 I love you라고 그 스타트에. 아, 광희님의 한번 리액션 타임.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잘한다. 잘하시네. 아, 사랑합니다. 나를 잘한다. 우연님이 지금은 다들 어색한 거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해주세요. 다들 어떠세요? 우리 처음 때보다 훨씬, 훨씬. 처음에 진짜. 비하면 아, 그쵸, 지금 한 20년 지기죠 거의. 20년 지기. 네, 처음에 너무 맞아 맞아 서로 다 존댓말하고 그쵸? 맞아요. 뭐, 촬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그래도 연락은 주고 네. 받기도 하고 네, 연락 종종 하고 단톡방에서도 많이 대화 대화하고 뭐 지나가다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도 성민님이 거의 한 99% 지분을 가지고 거의 그쵸. 제가 말하고 제가 해결하고 약간 제가 만나자 해놓고 약간 안 되면 제가 또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기약 해보자 단톡방도 형이 만들죠 어, 단톡방 아무도 만들자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만들고 싶어서 막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그랬던 그렇습니다. 끝나고 혹시 다 같이 만났던 적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 네. 네. 다들 또 스케줄로 네. 다들 바쁘지만 따로 만나진 않고 지금 다 같이 만나자 이게 있어서 12월 안에는 만나지 않을까.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안에. 엔샤님께서 제이미님 맏형에서 막내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네. 원래 팀에서는 맏형인데 근데 막내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뭔가 형들이 좀 그러니까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기로서도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도움받는 것도 되게 많고. 누가 제일 잘 챙겨주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 아, 뭐 그냥 전체적으로 촬영하시죠. 눈 감아 일단 눈 감아. 아, 뭐 다 뒤돌고 있을까요? 근데 왜 두근거리지? 뭐지? 나야? 아, 이런 거 나 하지 마. 아, 근데 다들 되게 잘 챙겨주셨는데. 네. 근데 용석이 형이 좀 아무래도 촬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챙겨주셨던 것 같고, 광희 형은 좀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형들이랑은 많이 안 찍어. 맞아. 현장에서 많이 겹치는 게 많이 없어서. 민우님이 목소리 듣고 싶으시다고 너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 가봐야 된다는 말이죠. 김한 씨랑 이현 씨 농구 씬이 있었는데, 고냥이 집사님께서 배우님들 실제로 농구나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둘 다 농구 못해. 근데 좀.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 실제, 그러니까 실제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잘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골 넣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한 열 몇 번 찍긴 했습니다. 결국 CG로 하셨다는 얘기. 결국 슈퍼워시였다는. 거기에 제작비가 다 들어갔다고. 네, 다 그 실 장면에서. 저는 야구를 좀 오래 해가지고 야구를 좀 오래 해서 야구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 그래서 주혁 배우랑 같이 야구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참고로 저는 한화이글스 우리가 충청도민 충청도민으로서 한화이글스 팬은 해야죠. 이글스 사랑합니다. 네. 스포츠 있으십니까? 아, 저는 취미로 클라이밍. 오! 집 벽에 클라이밍 박아놨다. 아니, 혹시 클라이밍. 집 친구가 한 5m 정도 돼가지고. 집에 올라갈 때 벽 타고. 그것도 외벽 타고. 계속 올라오는 질문 중에 그 본인 커플들의 케미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이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른 커플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 뭐 자신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이미 그 보셨다시피 이미 완전체가 돼버렸고. 100%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저희 한 몸이니까. 저희 하나가 됐다고. 저렇게 한 몸이 돼가 오래가지고.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저희는 감히 네, 100점이라고. 그렇습니다. 100점이라고 말할 수 맞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케미 점수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케미 점수로 따지면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아, 그렇죠. 이게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케미는 저희도 사실 뭐 어디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면은, 이 극 중에서는 제가 거의, 이 형은 가만히 있고, 제가 뭐 이래야 되는 스타일이지만, 현실은 또 좀 다르거든요. 이 형이 생각보다 되게 첫인상과 다르게 좀, 까불대는 면도. 아유, 같은 팀 저녁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 제가 오히려 이 형보다는 좀 더 조용한 스타일인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잘 맞죠, 진짜. 저는 감히 100점 만점에 105점 정도. 5점은 아득히 뛰어넘지 않았나. 동의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네. 5점을 추가하셨죠?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넘어가라 드디어. 촬영 때 제일 힘들었던 장면. 글리님께서 힘들었던 추위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진짜 막 손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코빨개지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한번 그 아침 콜이었던 적 있잖아. 온도를 재보니까 영하 19도였어. 저는 그 안을 찾기 위해서 뛰는 신이 많아. 아 맞네. 그래서 자꾸 뛰고 바로 컷하면 바로 패딩 덮는다. 자 이씨 한번 더 할까요? 네! 막 뛰고 그래서 약간 뛰는 게 많았어요. 뛰는 거 하니까 저도 똑같이 현이 찾는다고 뛰는 시인에서 한 200m 정도를 세 번 막 이렇게 전력질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200m 맞나요? 진짜 200m. 한 번 뛰고 생각보다 벌써 한 20초 쉬고 다시 20m. 20m. 네. 정정하게 이걸로 해보자. 네. 추워서 생각난 건데 저희 둘이 벤치에서 커피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진짜 추웠어. 근데 진짜 조금 약간 서운했던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 영하 19도였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감독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데 뒤에 주혁이 형한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아 근데 진짜 좀 생각해봐. 근데 형 여기에 하트 안 넣어놓으셨어? 아 그때 넣어놔 밑에? 허벅지 밑에 넣어놓고 바로 컷 하면은 이렇게 손 대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빼고 아 맛있다 아 이거 어디 샀어 그랬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 추억가지고 촬영하시면서 NG가 제일 많았던 NG가 뭐지? 그 뭐야? 그 컷? 어? NG가 뭐지? 아, 아. 어, 저는 NG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NG. 처음 들어보는 단어. 네. 정확한 장면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씬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농구장 씬에서 활짝 웃어야 된대요. 이쁘게 이쁘게 웃는 장면을 쓰고 싶다 하시는데 제가 이쁘게 못 웃거든요. 웃으면 되게 바보 같고 좀 그래가지고 그 웃는 거를 한 결국에 내린 결단이 촬영 감독님께서 아! 롤 눌러 놓으시고 왜 이렇게 가는 반응을 아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어 같은데 그 농구장이 한 새벽 1시 넘어갔을 텐데 엄청 추웠어요 목소리가 엄청 꺼졌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형 단독 저 단독 이렇게 따는 건데 형이 그러니까 뭔가 너무 어색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롤을 그냥 쭉 틀어놓은 다음에 옆에서 저랑 저희 매니저 동생이랑 뭐 스태프분들 해외 스태프분들 다 옆에서 막 웃기려고 그러고 막 웃긴 얘기하고 웃긴 표정 짓고 막 그랬어 너무 좀 진짜 정말 죄송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그런 씬 하나 있잖아 그 다리 위에 아 그 다리 뽀르르? 네 다리 위에서 이제 저랑 주혁이 이제 약간 좀 깊은 감정의 고를 이제 드러내려는데 이제 너무 날씨가 추워 그때 새벽 2시인가 3시 넘어갔을 갔을 때쯤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영하 19도였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테이크 진짜 너무 해요 진짜 입이 딱 다 얼어가지고 밖에서 막 버피 테스트하고 막 팔굽혀 펴기하고 막 그러고 들어가고 그런데도 얼굴 뛸 때는 괜찮아 맞아. 뛰고 나서 자 슛 갈게요 액션 하면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들이나 나는 꼭 이것만은 진짜 죽어도 알아야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하실 때 궁금해하셨던 게 나이랑 혈액형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나이랑 혈액형이랑 뭐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제 나이는 만 29살입니다 그리고 혈액형 B형이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첫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지만 저희를 귀엽게 봐주시고요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시고 계속 사랑해주시고 아직 방송 안 된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97년생이고요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아직 개봉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재밌게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살 제이민이라고 하고요 아 혈액형도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일단 저희가 열심히 찍었었던 저희 드라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BAE173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형들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저한테 엄청 커 보일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이고요 광희하고 똑같이 97년생이고 O형입니다 O형이고 수업 중입니다 또 진짜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봐주실 분들께도 미리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배우 김용석으로서 좀 더 다양한 좋은 작품들에서
빨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생 31살 우리 섭중입니다의 맏형. 맏형이지만 안정균 그리고 오형이고요. 저희 되게 많이 되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되게 좋은 연기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 안 되지 않은 것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저 안정균도 배우로서 많은 노력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우재고요. 네, 만으로 29살, 94년생. 혜릭형은 기형이고요. 저희 섭중이다 2 많은 사랑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보실 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또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정말 열심히 재밌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찍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우재도 네, 좋은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업 중입니다 2 봐도 재밌고 또 매력적이니까 두 번 세 번 또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열연해주신 모든 배우분들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됐나요? 됐어. 아무튼 하트입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하트입니다. 저희 의사는 하트였다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